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종종 마귀의 억압을 당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귀의 눌림을 당하면 신앙의 영적인 삶이 약해집니다. 마귀의 억압을 가볍게 느끼다가 일생의 큰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억압을 곧장 해소하지 않으면 영육간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뒤숭숭합니다. 몸도 감기 걸린 듯하고 한기가 오고 편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불행을 가져와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미가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보통 마귀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는 마귀도 계속해서 대적하면 나중에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마귀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덤벼들까요? 첫째로 범죄할 때 마귀가 덤벼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면 마귀는 덤벼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가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도둑이 축복을 가져오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의 간격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도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치고 마귀가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정결케 하면 순간적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범죄하면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인해 환해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회개하지 않고 보혈로 씻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영혼에 악의 뿌리를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가 뿌리를 내리면 좀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마귀의 억압을 당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를 변명합니다. 죄와 함께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 곧장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귀가 덤벼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느냐? 왜 슬픔이 다가오느냐? 하나님도 무심하다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와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것은 좋지만 부모 뒤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왜 멸망받았습니까?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타래가 엉키듯이 점점 일이 더 엉켜지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달아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감사를 모릅니다.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마귀는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하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울하며 슬퍼하고 탄식할 때 마귀가 덤벼듭니다. 우리 마음이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이 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탄식이 나올 때 절대로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울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면 반드시 마귀가 그것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집착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것을 떨구어 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팔자 탄식이 나오고 우울해지고 탄식 속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억압하며 덤벼들 때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위가 아프고 관절염이 오고 억압할 때는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우울증이 들어와서 포기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점령하기까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 마음을 점령하고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생겨서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도 다 그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만두고 성경도 읽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점령하면 그때부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장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받아들이지 말고 처음부터 내어 쫓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마귀의 전략을 알아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 할 때 마귀가 덤벼듭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하면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 밖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방파제입니다. 방파제를 만들어 놓아야 파도가 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파제가 무너지면 물이 온 동네에 들어와서 동네를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기 싫어도 기도를 하고 하기 싫더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을 멀리할 수가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세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천국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원통하고 분통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모이면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할 수 있다, 해보자, 축복을 해주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나누고 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뭉치면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뭉쳐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시작과 마지막은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